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럽 제라늄 가드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우리나라 판매처 중에 유럽 제라늄을 아름답게 가꿔서 착한 가격에 유통하는 한 판매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 며칠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라늄을 구매했습니다. 유럽 제라늄을 판매하는 대다수 판매처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판매처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유럽 제라늄을 택배로 받으실 수 있어요. HS 플라워에서 도착한 유럽 제라늄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한 유럽 제라늄을 박스에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품 하나는 비닐봉지와 신문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신문지의 역할은 추운 날씨에 보온을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다른 상품과 이렇게 택배 이송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딪힘이나 이런 충격으로부터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꺼낸 아이 이름은 불스아이 살몬이라는 제라늄이고요. 이 비닐봉지의 역할은 화분 배수구 아래로 흙이 나와서 택배 포장 박스를 지저분하게 하거나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봉지 위에 이 신문지도 요 위에 있는 겉흙이 쏟아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둘레로 신문지를 포장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거하실 때도 천천히 비닐을 벗기시고 안에 있는 신문지도 조심조심 꺼내주세요. 그리고 배송 중에 보여지는 꽃잎과 또 말라있는 잎들 이런 걸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풋 제라늄은 보통 꽃잎이 잘 떨어지는데요. 떨어진 꽃잎이 잎에 떨어지면 이 잎이 물러요. 그래서 좀 꽃 제라늄을 가드닝 할 땐 가드너의 수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HS 플라워에서 도착한 제라늄들을 보니 화분 흙 상태가 많이 젖어 있어요. 이와 같이 젖어 있는 흙의 상태로 분갈이를 하실 경우에 분갈이 후 보통 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다시금 흠뻑 물을 머금고 뿌리가 그걸 흡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라늄은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있는 흙의 상태일 경우에는 흙에 물을 말리신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착한 제라늄 화분이 이렇게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화분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처럼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도 흙을 조금 말리신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문한 제라늄 상품들 포장을 모두 벗겼어요. 닭소리 죄송합니다. 시골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 포장 상품을 모두 벗기고 제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나열을 해보았어요. 튼튼한 제라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꽃도 달고 온 제라늄도 많고요. HS 플라워에서 구매한 상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제가 구매한 제라늄 종류 중 한 종류를 이렇게 서비스로 챙겨주셨습니다. 서비스 챙겨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려요. 되도록이면 받은 식물 상품은 이렇게 촉촉한 흙일 경우에는 흙을 말리신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제라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HS 플라워, 농분의 농장, 마당이 넓은 허브농원, 제라가든, 식물의 사생활, 핍스 시즌, 그 외에 제라늄 매니아들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개인 분양도 많이 하시니까 제라늄 가드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라늄을 분양받으시면 됩니다. 제라늄 가드닝으로 행복한 2019년 되세요.